계절이 역주행한 건 봄을 시샘해서일까요? 오늘 강원 산지에는 때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. 강원 향로봉에는 20cm 가까운 눈이 내리며 4월에는 낯선 설경이 펼쳐졌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주말 따뜻한 봄 기온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. 주말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고 바람도 강하면서 쌀쌀하고요. 특히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늦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일요일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.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해상에도 강풍이 불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이틀간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탓에 해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바다로 오갈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6도, 철원은 1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. 한낮에도 전국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싸늘하겠습니다.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 나와 있고요.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의 온화함을 되찾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